알아듣고 난 뒤에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토라를 다시 회복하여 매주 토라를 공부하는 이것이 그때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2700년 동안을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것을 지켰던 민족이 다시 말하면 유다 족속들이 다시 그걸 회복해가지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부왕국의 지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전부 동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 사람들에게 유대인 하죠.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 유다 왕국의 유다 땅에 살던 사람들 할 때 그걸 주문한 말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 말.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북쪽의 열 지파인 왕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예배소서의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예배소서의 말씀대로 거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우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 운동의 원 청사진.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뿌리 메시지를 통하여 토라를 공부하고 이것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면은 이건 전부 우리가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이 시애틀 지역에 TBN 기독교 방송국에서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 목사님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두 분을 게스트로 이렇게 담화를 나누는 특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전부 이 히브리 뿌리를 앞장서서 하는 사람. 한 분은 유대인으로 1967년도 6.1 전쟁 때 직접 유대인, 오르소독스 유대인으로 참석을 했다가 부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1987년도에 예수와 메시아를 구세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대인이지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원가지들도 꺾여졌는데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는 다시 원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유대인 그 목사님은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또 다른 부분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MIA, Messianic Alliance, 이스라엘 얼라이언스라는 전 세계의 히브리 뿌리 운동을 하는 그 운동에서 제일 앞장서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나는 젠타일인데 예수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었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 이래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레플레카 창세기 12장부터 17장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지방 정말 이방인이었었거든. 그래서 그 이방인이 레클레카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가지고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딱 도착하여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땅을 약속해 주셔서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언약이 전부 우리와 직접 관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약속받았죠. 아브라함의 땅을 약속받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내가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하게 제일 먼저 부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 되면은 아브라함이 얻은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토라를 통해 공부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세 개가 필요하죠. 제일 첫째로 왕국이 킹덤이기 때문에 먼저 킹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킹을 섬기는 신복, 신하들이 있어요. 서번트, 백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왕국의 그 헤드쿼터, 세계를 다스리게 될 그 왕국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다 비밀을 거기다 서둘레빌로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공부할 적에 네 레벨이 있죠. 제일 첫 번째는 베샤, 그냥 리터럴 문자 그대로 제목이 뭐고 그 뭐가 뭐고 아주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라메스, 이것은 힌트를 줍니다. 힌트를 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겨줍니다. 그 다음에 데라시 부분입니다. 이 데라시는 정말 목사님들이 막 성부 사진을 찾고 막 깊이 엑스지저스 끌어내고 깊이 파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상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드 레벨이십니다. 그 사드 레벨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바깥에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땅 속에다 숨겨놓으셨습니다. 사드. 그래가지고 땅 파는 자들에게만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토라를 통해 땅을 파게 되면 이 진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벌써 아브라함에게 왕을 약속, 내 자손 딱 한 사람이죠. 세라 한 사람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전부 하나님 왕께 세워질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보이는 땅을 내게 주려 땅을 약속하셨죠. 사탄은 이것을 압니다. 지금 마지막 때 중동의 이 문제가 전부 땅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을 그 뉴저지보다도 더 조그만 땅을 그거 뭐 뺏어 먹어서 아주 그냥 전 세계가 지금 광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데다자 이란 대통령이 저 레바논 국경 지역, 이스라엘과 국경 지역에 큰 무슨 모임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을 쓰러뜨릴 생각은 문제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 큰 모조 황금 사원을 만들고 그 꼭대기에다가 이란 길을 딱 해놓고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이란 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면서 또 거기는 돌을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던져가지고 항의하고 시위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가 이 이스라엘 땅 문제로 인하여 시끄럽습니까? 우리가 이 토라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적에 사드 레벨로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니 말이 히브리 말로 레크레카의 그 게마트리아 히브리 말은 알파벳 알레벳 기벌 달렛 헤이 이 모든 하나하나 22 글자가 전부 숫자입니다. 그런데 레크레카 숫자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100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한 것은 내가 100세가 돼서야 비로소 이삭을 주겠다. 그렇게 싸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왕국 건설에 아주 엄청난 비밀을 이렇게 숨겨놓으셨는데 토라를 사랑하고 메시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메시아 예수아를 알기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 보여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종말론을 처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모든 과정 아브라함과 맺은 모든 언약의 내용이 전부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땅에 대한 거요? 그 땅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 관계가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을 받은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예우를 받으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 자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